2라운드 주요 경기 장면 만나보시죠. 오늘 전예성 선수 무려 4타를 줄인 하루였습니다. 아, 오전에 무섭게 스코어를 줄여 나갔었죠. 그렇죠. 박민지 선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활약을 했는데요. 공동 선두로 출발해서 결국은 선두로 끝냈어요. 그렇죠. 전예성 오늘 기회를 많이 만들었죠. 정교한 전예성, 박민지 선수에게 정말 알맞는 코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세 번째 샷이 샷 이글로 떨어졌습니다. 깔끔하게 들어간 것보다 더 기분 좋은데요. 잠깐 숨을 참고 바라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파3 5번 홀. 이 샷도 잘 붙였던 전예성. 그리고 박민지 선수. 멋진 버디 퍼트였죠. 어렵게 플레이됐던 버디였었는데요. 파4 2번 홀. 아타야티티쿤 출발은 오늘 좋았습니다. 어제 그 좋았던 플레이가 초반까지만 해도 잘 이어졌었죠. 네. 자, 그런데 5번 홀 보기에 이어서 6번 홀도 보기를 기록했죠. 10번 홀은 또 장타자들이 원혼 시도하는 홀인데요. 여기서 원혼에 성공했고 버디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좀 아쉬운 순간들이 많았죠. 그리고 마지막 먼 거리 시도했던 안송이, 이게 좀 많이 지나가면서 팝업도 만만치 않았죠. 네, 하지만 이번 대회 파세이브 1위답게 파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하나 클래식 2라운드 이렇게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전히 선두 박민지 선수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전예성 안송이 선수와 선두 경쟁을 펼치겠고요. 또 오늘 무려 5타나 줄인 이다현 선수의 활약도 기대가 됩니다. 자, 성유진 선수가 오늘 또 2타 줄였고 오늘 중반에 좋은 활약했던 박도훈 선수도 내일 기대해 주시죠. 지은희 선수, 또 하반기 들어와서 지금 좋은 활약하고 있는 이재영 선수가 타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한지원, 정시우 선수 한 타씩 줄였고요. 오늘 박결 선수는 좀 잃었군요. 김재희 선수와 박도영 선수가 한 타씩 줄였습니다. 아마추어 박예지 선수가 공동 34위에 있고 방신실, 또 이세희, 박지영 선수, 이 오버파 기록한 선수들 많습니다. 3, 오버파까지가 컷통과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라운드 무빙데이. 또 내일은 저희가 중계방송 9시부터 보내드리는데요. 어떤 선수들이 좀 더 우승에 가깝게 다가가게 될지 내일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상위권 보니까 정말 치열한 하루가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점점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러프의 길이는 길어지고 또 그린도 단단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말 3, 4라운드부터는 정말 실력자들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